아, 날도 좋은데 낚시나 갔다 올까? 미끼를 살려면 비상금을. 어? 어디 갔어? 자기야, 혹시 여기 있던 돈못 봤어? 내 갖고 갔지? 이건 기회야. 요 돈은 빌미로 낚시를 갈수 있겠군. 아, 그래? 나 그거 중요한 돈인데. 무슨 돈? 무슨 중요한 돈? 그거 진짜 중요하단 말이야. 이거 돈 내놓을 거야? 아니면 낚시 보내줄 거야? 야, 그건 내 돈인데. 돈 내놓을 거야, 낚시 아니, 보내줄 그건 거야. 내 돈, 야, 내 돈은 그럼 나 내놓으라는 낚시 간다. 알았어, 몰랐어. 게 없어. 너 대답해 절도죄로 고소할 거야. 너 고소. 너 낚시, 무슨 낚시야, 경찰서로 가. 이게 아닌데. 경찰서로 가. 아, 미안해. 아, 미안해. 미안해. 제발. 왜 갑자기? 간절해요. 간절해? 알았어, 갔다 와. 아예. 그럼 갔다 온다. 레고, 레고. 오빠, 이거 챙겨가야지. 아, 그래. 이거 먹어야지. 더삼삼류. 레고 레고. 자, 안녕하세요. 바다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혼자 온 게 아니고 사이다 선전하는 거야? 브루스리랑 같이 한번 낚시 한번 해보려고 해요. 뭐야, 이거 선전하면 안 돼. 왜 이래? 아, 좀 해달라고요. 콜라! 들어오세요. 바닐라 콜라 이런 거. 여기 포인트가 굉장히 유명한 포인트입니다. 벌써 숭어가 막 들어와 있는데 여기서 한번 낚시를 한번 해볼게요. 야, 여기 문어 진짜 많은데. 문어 많다고요? 자, 여기는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서 한번 낚시해볼게요. 자, 오늘 제 채비는 2호 라인의 감성돔 파운가? 그렇고요. 그리고 요 카고치 한번 해보려고 요걸로 한번 달았습니다. 던져볼게요. 지금 돌고래랑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요 안쪽으로 해가지고 정갱이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뭐 물었다. 아니, 물었다 놓쳤나 보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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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갱이. 정갱이 한 마리. 왔다. 잡았어요. 잡았어. 잡았어. 진짜 진짜? 우와. 드디어 잡았습니다. 와, 커. 커? 진짜야? 와, 대박. 제가 말했죠. 뭘? 지금 3시간째 아니야? 야, 잡았다. 야, 좋겠다. 뱅이 아니야? 에, 박는다, 박는다. 숭어야? 뱅이네. 야, 그렇지. 그쪽으로 해서 랜딩 해야 될 것 같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잠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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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뱅이도, 야, 제대로 걸었네. 와, 씨. 형, 나 울어. 와, 씨. 야, 대박. 야, 아까 그 찌 안 건졌으면 어쩔 뻔했냐. 와, 낚시 고수네. 형, 나 이렇게 뜬 거 처음 잡아봐. 아, 진짜? 야, 손맛 장난 아니었겠다. 좀 많이 뛰잖아, 여기 특히. 여기 야, 맨발로. 맨발로, 와. 네300 아니야, 발? 저 340. 와! 와, 대박! 야. 맨날 천천히. 야, 여기까지 오길 잘했네. 야, 또, 빨리 해서 또 한 마리 또 잡아. 야, 입에 제대로 걸렸네. 제대로 걸렸죠? 이 낚시 잘한 사람들만 한다는 윗입술에 걸기? 야. 여기 딱 걸려있어요, 윗입술에. 와! 와, 느낌이 어땠어? 와, 진짜 나 숭어인 줄 알았어. 힘이 왜 이렇게 좋아? 아, 이거 파박 같지 않아? 공정 막았어요, 앞에 가서. 이렇게 큰 거 처음 본 거 처음, 나 처음 봐. 이거 한 30, 딱 30. 정도 될 것 같아. 오케이, 좋아. 이게 힘이 솟아난다. 채비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3000번 릴이고요. 이거는 1호 때. 그리고 이게 이제 노란색. 플로팅? 플로팅이네요. 찌는 이제 제로 찌. 아, 전유동 쓰시는 거죠? 전유동. 이게 무슨 찌예요, 이거? 이걸로 입질도 보고. 아, 이걸로? 이제 이게 밑으로 쭉 들어가거든요. 아, 그래요? 찌보다 이게 더 빨라요. 목줄은 지금 몇 미터 정도? 한 2m50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하나 좁쌀 봉투. 뱅이 돈바늘 6호인가 7호인가 그럴 거예요. 이렇게만 하시면은 잡을 수 있어요. 아, 진짜? 네. 아무나 잡을 수 있는 거야? 네, 지금 뭐 이상한 변태채비 갖고 와가지고 낚시한다 그러는데 저걸로는 못 잡아요. 아, 진짜? 네. 저게 변태채비라고? 네, 너 지금 카고 낚시하는 사람들 다 변태 만든 거야 지금? 아니, 아니. 하고가 원래 좀 물에 들어가야 되는데 쟤는 뜨잖아. 변태야. 그걸 자꾸 이렇게 막 가늠하려고. 오, 돌고래. 어디 어디? 저쪽에 갔는데. 여기. 우와. 우와. 우와, 몇 마리야?
터진다 지금. 우와. 우와, 저 멀리서 잡았네. 엄청 많네. 어, 저기 온다. 저쪽에, 저쪽에. 저기, 저기. 저 앞에 오고 있거든요.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밑에 숭어 친구가 따라온다. 숭어 친구 따라온다. 어, 형, 형 어디 가? 같이 가. 그러면서. 너 무서운 걸려. 동심 파괴. 자, 이쪽으로 올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올립니다. 이야. 그거잖아요, 형. 보리숭어. 아, 이게 보리숭어야? 네, 요즘에 이제 요즘 철에 나오는 눈동자 검은색 숭어를 보리숭어. 아, 그래? 다숭어. 옆에 조사님 또 잡으셨어요. 아, 또 한 마리 잡았거든요. 지금 땡기고 있습니다. 잡은 거 아니에요? 아, 박았어요? 아, 수심이 얕아서? 아, 아깝다. 이미 잡으신 거 같이 좀 한 점 먹어보라고 하셔가지고 왔어요. 한 점만 먹어보겠습니다. 술은 안 먹어서 저 운전해야 돼가지고. 네, 제가 따라드릴게요. 카우치 블루. 아, 네, 감사합니다. 보리숭어 한 점 먹어볼게요. 야, 이거 숭어 이거 좀 두껍게 써니까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와, 진짜 생각보다 맛있는데요? 자, 여기 풀치기 낚시하신대요. 오, 잡았다! 우와, 대박! 밑걸림. 아, 밑걸림이에요. 아, 아깝다. 한 번에 한 마리씩 잡으신다고 하시거든요? 딱 두 번만 던져서 두 마리 잡는다고 하지. 그러니까 아까 두 번 만에 두 마리 잡으신다고. 어, 굉장히 빨리 한다. 굉장히 빨리 감으신다. 어, 아, 아깝다. 한 번, 걸었다 뺐어. 빠졌어. 잡았다. 잡았다. 잡았어요? 오케이. 야. 야, 진짜 빨리 잡는다. 현지 낚시는 진짜 빨라. 효율적이야, 보면. 이거는 거의 우와. 시장 가서 회 떠오는 것보다 빨라요. 그러니까. 와. 제대로 걸렸습니다. 이야. 야. 와. 드롭보. 야. 한 마리. 이거 다 드세요. 아, 저기 가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이거 숭어 저희 주신다고.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자, 한 마리 더, 정갱이. 아, 정갱이 들어왔네. 빨리 돌고래 불러야 되겠다. 돌고래가 있어야 정갱이가 없지.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잡았다. 야. 좀 휘지? 오이씨. 어, 좀 휘는데? 야, 뭐야, 이거. 그래도 마지막 점쟁이. 어, 떨어졌다. 잘 가. 이제 손질할게요. 손질은 항상 바다에서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집에 가서 손질하면 혼나요. 그래서 웬만하면 바다에서 손질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손님들 있는데 손님들 딱 해쳐주면 좋아하시겠다. 대기도 여기서 이러다가 어어 하다가 여기다 놓치면 이제 밀어야 돼, 형을. 바로 머리 피 좀 빼고 정갱이는 그냥 갖고 가야 되겠다. 우리 고양이들 주게. 해칠 줄 알지? 네. 손질할 줄도 알지고. 아유, 제가 서울 사람들 친구들 중에서는 제가 형이라고 보면 돼요. 아, 그래? 맨날 다 데려가고 낚시 알려주고 스노클링 알려주고 회 떠주고. 고수네. 맨날 나랑 있을 때만 모른 척하고. 네. 어? 손질이요? 모르는데요? 이러면 형이 다 알아서 해주니까. 그니까. 아, 이 새끼. 이 뱅에돔은 아까 얘기했듯이 빨리 먹어야 돼요. 살이 되게 물러서. 어, 얘 지금 제철인가 봐. 기름 봐. 오. 이거 비계 덩어리거든.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살란게 들어가거든. 많이 먹어서 찌워놓을 때. 어. 살도 두툼하잖아, 얘가. 됐고. A few moments later. 물기를 짜주고 샥 가고 썰어줍니다. 드르르르르르. 갈비뼈는 가위로 개꿀 쭉. 그 다음 갈비떼끼를 중중중 갈비살 날려주고 이렇게 손잡이로 만들어서 껍질을 벗겨주면 끝. 봄철 보리숭어 이거 손님 갖다 드릴게요. 네. 와, 얘들아, 정갱이 이거 먹어봐. 도시 고양이는 안 먹던데. 우리 야생 고양이들은 먹겠지?